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를 떠나보내고 이제 새해에는 일상을 되찾길, 또 작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길 바라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소해를 맞아 충청북도가 칡소의 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어렵게 복원한 만큼 특수성과 희소성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게 관건입니다. 청주에서 교회 관련 소모임으로 이틀 동안 10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불똥은 청주와 괴산 어린이들에게까지 튀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되돌아보고 싶지 않을 만큼 2020년은 정말 힘들었는데요. 새해에는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사명감으로 버틴 지난해. 거점 전담병원의 24시간은 감염병과의 사투 속에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진료를 보는 상황보다 훨씬 더 조금 힘이 들고 간호 인력도 조금 더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상황이 많았거든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자영업자들. 특히 여행업계는 폐업 위기에 휘청거렸습니다.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폐업을 하거나 하고는 문을 닫고 다른 업종으로 지금 전출하고 계시죠. 이젠 한계라고 그냥 내려놓고 싶지만 그래도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다시 한번 품어봅니다.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편하게 나오시면 서로서로 다 같이 기분 좋게 다시 원위치 될 것 같아요. 자꾸 너무 최악이다 그러면 더 기분이 움츠러드니까 좀 더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땀을 흘린 동료가 있었기에 현장 종사자들은 다시 힘을 내 곳곳을 누빕니다. 체감상은 50% 이상 그렇게까지 많이 바빴어요. 아침 있는 삶과 저녁 있는 삶을 원하고 있어요. 사상 초유 코로나 속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 캠퍼스 안에서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느낄 수 있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대학생활다운 대학생활을 하고 싶고 진짜 새내기다운 그런 놀러도 다니고 이런 생활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준비할 틈도 없이 악몽 같은 1년을 보낸 뒤 모두가 가장 바라는 건 하루빨리 평범했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새해는 지난해보다 한 발 더 내딛는 정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됩니다. 그중에서도 충북도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민생치안 분야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올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정보와 보안, 외사, 범죄 수사는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범죄, 교통 분야는 새로 도입된 자치경찰이 맡게 됩니다. 자치경찰은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들을 추천받아 임명하는 구조여서 경찰 대민 업무에 지자체의 영향력이 커지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은 130원이 올랐습니다. 시급은 8,720원, 월급은 182만 2,480원 이상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 52시간제 확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주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도내 전체 사업장의 38%에 해당하는 2만 3천여 곳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습니다. 4년 차에 접어든 행복결혼 공제 사업은 올해 400명을 추가로 선발합니다. 미혼 청년 근로자의 저축을 지자체와 기업이 나눠내는 형식인데 업체당 가입 인원을 최대 10명까지 늘려 누적 가입자 1,400명을 목표로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도 인상되고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수소차 보급 사업이 지난해보다 3배 확대됩니다. 올해 충북에 총 900대를 보급하는데 지난해와 같이 한 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제천시가 둘째, 셋째 아를 잇따라 출산하면 주택자금을 최대 5,1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주고 보은군이 고교생 해외체험 학습비를 지원하는 새 시책도 눈길을 끕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2021년은 신축년 하얀소의 해인데요. 토종 얼룩소인 칡소에게도 남다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복원했지만 최근 사육 도수가 줄며 칡소는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이런 칡소 브랜드화에 가속을 밟기로 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황갈색 몸에 검은 줄무늬가 칡 넝쿨 같아 이름 붙여진 토종 얼룩소 칡소. 호랑이를 닮아 호바누라 불리기도 합니다. 고구려 벽화 안악 3호분에 묘사돼 있고 고려 수의학 전문서적 우이방에 나올 만큼 오래전부터 한반도 일대에 서식해왔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작품 향수에 등장하는 얼룩소 역시 칡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칡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일반 한우에 비해서 0.1% 정도의 희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고구려 시대 그 벽화뿐만이 아니고 조선 시대의 고전에도 묘사가 될 정도로 아주 오래된 토종 한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했던 칡소는 일제 강점기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일제가 일본소는 흑색, 조선소는 황색으로 통일시키는 축산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칡소는 1990년대 들어서야 복원이 본격화됩니다. 충청북도는 1996년 향토새우 잎히기 사업의 일환으로 칡소 복원에 나섰고 199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물 유전자 은행을 설치합니다. 또 2009년 토종 가축 보전 조례를 제정해 칡소 증식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호반 칡소로 상표 등록을 해 브랜드화했습니다.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사육에 나선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우는 지금 되게 보편화가 많이 돼 있으니까 희귀한 걸로 하면 좀 지역의 특산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시작은 했습니다. 현재 충북에는 농가 30여 곳이 칡소 47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때 복원이 활기를 띄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사육 두수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칡소가 한우에 비해 체중이 덜 나가는 데다 1등급 출하율도 떨어져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하고 마리수가 적어 명절과 같은 특별한 시기에만 소량 판매하다 보니 판매 경로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산품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한우랑은 차별화를 시키는 방법을 가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렵죠. 판매장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사육 마리수도 어느 정도 돼야 또 되니까. 일률적인 등급제도 걸림돌입니다. 칡소는 육질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내지만 마블링이 한우보다 적어 높은 등급을 받는 데 불리하다며 한우와 다른 등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결국 승부는 맛에 있다고 보고 브랜드 활성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칡소 특유의 고기 맛을 연구하고 개량해 소비자의 기호를 높여서 오는 2025년에는 칡소 사육 두수를 1,000마리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개체수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개량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장에서는 앞으로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최대한 개량 속도를 빠르게 해서 잘 크고 맛있는 칡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렵게 되살렸지만 여러 한계에 직면하며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칡소. 소해를 맞아 칡소만의 특수성과 희소성으로 경쟁력을 갖춰 전통 한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이번에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박문희 도의회 의장이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전하는 신년사를 보시겠습니다. 신청년 새해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여 큰 꿈과 희망을 향해 전진하는 극난대망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새해에는 K-방역의 중심지 충북, 미국 바이드노믹스의 맞춤형 충북경제를 우리가 잘 살려나간다면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저력 위에 신속 진단체계 도입, 치료제 조기 개발, 그리고 백신 수입으로 코로나19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의회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더욱 든든한
도민의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민생 현장을 찾아 직접 발로 뛰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전체 의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64만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에서 교회 관련 소모임으로 이틀 동안 1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똥은 청주와 괴산 어린이들한테까지 튀었습니다. 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청주의 한 소규모 교회. 지난 29일 이 교회에 다니는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교인 7명을 포함해 가족까지 2명이 더 확진된 상태. 지난 27일 주말 예배 영상 촬영을 위해 모인 뒤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포함돼 어린이집 두 곳에서 3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청주 산업단지 내에 한 공장 직원도 있어 직원들이 한꺼번에 퇴근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불똥은 괴산 어린이들에게도 튀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접촉한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지역 아동센터 교사도 확진된 겁니다. 방과 후 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생들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학생들 포함해서 동거 가족까지 해서 140건 정도 검체를 해갖고서 검사 기관인 이원으로 보내서. 최근 열흘 사이 청주에서 교회 6곳과 관련해 나온 확진자만 40명 남짓. 목사 5명이 사적 모임을 가졌다 확산되는 등 관련 감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 예배나 소모임이 아니고 온라인 예배 영상 촬영을 위한 20인 미만 제한 지침을 따르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게 아니어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집합금지는 내렸고 그 외에 예배를 통한 감염이 발생했을 때는 그 예배 중에 방역수칙을 어겼는지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각 지자체와 방역당국이 거리 두기를 연일 호소하고 있지만 각종 모임에서 시작한 감염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제천시민들에게 고통분담 성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그동안 코로나19 고통분담 성금이 12억 원 모였으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규모 점포 종사자와 현장 일용직 근로자, 실업자, 문화예술계 종사자, 노점상 등 사각지대 시민들에게 설 연휴 이전 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정 보유량을 밑돌던 충북 혈액 수급 상황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적십자사 충북혈액원에 따르면 현재 충북의 혈액 보유량은 4.91분으로 지난해 16일 3.51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18일 헌혈 동참 재난 문자를 보낸 이후 하루 평균 방문자가 254명으로 17%가량 늘었습니다. 한편 올해 도내 헌혈은 9만 4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정도 적습니다. 혈액원 관계자는 5일분 이상 비축해둬야 원활한 혈액 공급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파업과 직장 폐쇄 등 10년간 극심한 노사 분쟁이 이어졌던 유성기업 노사가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사나 유성기업노조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금과 단체 협약, 파업 과정에서 빚어진 고소, 고발, 취하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87.5%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합의안에는 현장에 설치된 카메라 철거와 재발 방지 약속, 쌍방 유감 표명, 노조 간 차별 금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사는 한자리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새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액도 14.2% 인상합니다. 대상은 기존의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늘었고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 4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돈의 대상자는 20만 7천 명, 지급액은 6,9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수질악화와 악취 발생으로 원성을 샀던 진천 신척 저 씨가 환경부의 스마트 그리도시 공모에 선정되면서 생태공원으로 변신합니다. 진천군은 국비 6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물순환 장치와 녹조 제거 로봇을 설치해 수질을 개선하고 수상식물원과 탄소제로 쉼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척저씨에는 상류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선 뒤 농업용수 공급 용도가 폐지됐으며 산업단지와 축사에서 유입하는 오수로 수질이 급격히 악화돼 왔습니다. 진천군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끝나면 애물단지였던 신척저씨가 여가를 즐기는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 3명이 잇따라 확진된 옥천에서 모든 공공 실외 체육시설이 긴급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옥천군은 그동안 실내 체육시설만 문을 닫았으나 확진 환자 1명이 실외 테니스장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설운동장과 정구장, 풋살장, 사회인 야구장 등 25개 공공 실외 체육시설을 휴장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내년에 사상 최대 국도비를 확보해 주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의 내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3,3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7억 원이 늘어 23.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사업은 바이오 첨단 농업 복합단지 조성과 네토 동문시장 주차 환경 개선,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서부동 도시재생 뉴디 사업 등입니다. 충주 사과가 내년에도 미국과 대만에 수출됩니다. 충주 거점산지유통센터 충주 APC는 이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10만 달러어치의 사과 29톤을 선적해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의 꿈은